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직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도록 하려면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의 신문이 그대로 노출된 사실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화순군 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분이 노출된 직원은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체육회 전 장애인 체육지도사 정모 씨는 공익제보를 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샌다는 사실을 제보했는데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올해 재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상급단체인 전라남도와 대한체육회에 제보한 내용이 자신의 실명과 함께 화순군 체육회로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너무 이제 한계가 와버린 것 같아요. 저도 역시 한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혼자 싸우다 보니까 왜 내부 고발을 했을까 저도 그랬었어요. 정 씨의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화순군 체육회는 회사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 씨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체육 지도자는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고발한 내용을 수사한 화순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혐의 없음 결론으로 최근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고발 내용의 수사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공익제보자 정 씨의 개인정보는 각별히 보호됐어야 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시스템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해당 피진정기관에는 담당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만 천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잇따라 말썽입니다. 머리채 싸움에 외유성 연수, 가짜 출장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것 말고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성군 지방의회 의원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큰 절까지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여성 군의원들끼리 돈봉투 문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이 알려지자 곡성군 의원 전원이 사과에 나선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저희 곡성군의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추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국내외 연수입니다. 지난해 장성과 영광, 화순군 의회에서 호화 해외 연수가 말썽을 빚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광주 서구 의원들은 사전심사 없이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징계를 받았고 북구 의원들은 통영시 의회로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 가지 않고 관광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알면 알수록 화나고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에는 박지만 전문성에는 어두운 의원들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포진한 광주시 의회는 광주시 시정질문에서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감시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자초하는 지방 의원들의 구태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소속 정당 이외의 의원들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제가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유권자의 20% 이상이 이름과 주소 등을 자필로 적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온라인 전자서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권한들을 훨씬 더 많이 주려면 그 충족 조건들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의 지금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징계위원회의 정당이나 의회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런 개혁안에 지방 의원들은 소극적입니다. 그 윤리심사의 패널을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역 전문가라든가 그런 외부 패널들을 필요한 경우라면 제명까지도 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방 의원들의 이런 추태뿐 아니라 전문성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체계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국회가 할 일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년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여야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여기에 맞서는 제3지대 세력이 경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와 고논희 의원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 4명에게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혁 소속 의원들은 오는 8일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징계가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로 불리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은 당에 남기로 한 반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아닌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제3지대에 기대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 가능성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민주평화당 종동영 대표, 대한신당 등과 교감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전에 새 인물과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신당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광주 전남에서 의석 한 개만 얻는 데 그쳤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선 호남 의석을 싹쓸이 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통해 현역 물갈이 작업에 들어갔고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을 절감했었던 3년 전이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시작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권이 총선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농협이 조합장 친구 업체에 저온 창고를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싼값에 배추를 계약 재배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자 조합 측은 특혜나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농협 저온 저장 창고입니다. 200톤의 양파가 지난 7월부터 보관돼 있습니다. 역시 7월 달부터 7월 중순 그 정도 때. 근데 그때 이건 그냥 저 계약서를 안 쓰고 합니까? 그건 잘 모르죠. 사무실. 조합장의 고향 친구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맡긴 양파로 계약서를 작성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넉 달여 전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보관료 1,500여만 원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자 조합장은 농협 수익을 위해 물량을 유치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모든 그 물건을 문 딸 때 다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모든 그 창고업이 하는 것이. 이 농협은 또 지난 8월 충북의 한 절임 공장과 배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가격은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김장 배추는 56만 원, 겨울 배추는 65만 원. 밭대기 거래 가격이 135만 원까지 오르면서 헐값 계약 의혹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계약 이후 태풍 피해로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사회를 거치는 등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체 감사팀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나무 소재로 바꾸는 목재 산업화에 장흥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 재산권들을 확보하고 목재 가공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뒷산에서 자라던 백합나무 기둥 속을 파내고 필요한 길이로 자릅니다.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색이 다른 호두나무와 느릅나무를 이어붙여 멋을 낸 뒤 스테인레스 용기를 끼워 조립합니다. 텀블러 외부 플라스틱 재질을 나무로 대신한 나무 텀블러입니다. 편백나무 숲을 잘 가꾸어 짭짤한 재미를 본 장흥군이 나무 텀블러 제작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목재 산업을 접목한 건데
올해 제작한 2,000개의 나무 텀블러가 완판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부분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활 소비재 용품으로서 갈 수 있는 것이 그 컵 종류라고. 나무 텀블러와 제작 공정은 특허 출원 심사를 앞두고 있고 디자인은 이미 베타적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흥군이 만들어낸 나무 소재 용품은 50여 가지. 나무 상태와 명패 등 여느 사무실에서나 흔히 쓰는 물품을 중심으로 주문이 이어지면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나무를 활용한 일상용품의 제작 공정과 비용을 더 줄인 뒤 민간에 목재 산업화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오늘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1년이 되도록 2인 1조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 사망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도급금지업종 범위를 축소해 김 씨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가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전 청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이 오갔거나 특혜를 줬다는 것은 실체나 증거가 없고 정황도 맞지 않는다며 관련자조차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업체의 이윤이 줄어들게 허가를 내주자 불만을 사 수사를 받게 됐다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 맥쿼리 측에게 돌려받아야 할 100억 원대 환급금을 방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참여자치 21이 조속한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맥쿼리 측은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특혜를 받고 있고 세금까지 보전받고 있는데 광주시가 돌려받아야 할 112억 원까지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맥쿼리로부터 관리권과 운영권을 가져오는 공익 처분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일제 수탈의 아픔을 겪은 전남 방직과 일신 방직이 공장 설립 85년 만에 평농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방과 일신방직은 임동공장을 평동산단으로 옮기고 임동부지가 상업주거용지로 변경될 경우 연구개발시설과 역사공원, 도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현 공장부지를 일제 수탈 역사를 담은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조만간 공공기업 규모와 방안 등을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우승한 광주FC가 K리그 어워즈에서도 감독상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2019 K리그 시상식에서 박진섭 감독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2부 리그 감독상을 수상했고 펠리페 선수는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또 골키퍼 윤평국 선수, 수비수 아슐마토프와 이으뜸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구금시설과 관련한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